그러면 데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가기 전에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록을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미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JCR 교육을 들으시면서 계정을 생성하셨거나 이미 가지고 계신 경우 또는 뭐 퍼블런스나 엔드노트를 활용하셔서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같은 아이디로 그냥 웹 오브 사이언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오늘 완전히 저희 클래리베이트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처음이다 하실 경우에는 계정을 생성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 보통 도서관 홈페이지에 많이들 있으시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화면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기가 파란색일 텐데 여기서 등록 버튼을 누르셔서 현재 소속된 기관의 그 이메일 주소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엔드노트 클릭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거, 그 논문의 연동을 바로 해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지금 쓰고 계시는 그 이메일 주소로 등록을 하시면은 바로 웹 오브 사이언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등록을 지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웹 오브 사이언스로 넘어가서 좀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화면이 웹 오브 사이언스 지금 화면이고요. 아직까지 로그인을 하지 않으셨을 경우에 여기에 레지스터 버튼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을 텐데 저는 지금 제 아이디로 지금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화면을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지금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언어, 편하신 언어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냥 이게 논문 검색을 해서 보시면 어쨌든 논문 제목과 앱스트랙트가 모두 다 그냥 영어이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쓰시는 게 편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영어 또는 한국어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제품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 클래식 버전으로도 가실 수 있으세요. 이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라도 접속하셨을 때 뉴가 아니라 클래식이 먼저 보이실 수도 있으세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좀 옛날스럽죠? 여기 보이게 되고요. 여기서 지금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뉴로 가셔서 이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보시면은 뭐 퍼블런스, 마스터 저널리스트, 그리고 인사이트, JCR, ESI, 엔드노트, 엔드노트 클릭까지. 그리고 엔드노트 클릭 혹시 다운로드 받으시는 게그 제가 보내드린 자료가 좀 기다려야 되니까 귀찮다 하실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엔드노트 클릭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설치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검색 위치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검색 위치가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 핵심 컬렉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코어 컬렉션이 이제 흔히 말씀들 하시는 SCI 저널에 대한 논문을 보실 수가 있고요. 1900년부터 현재까지 논문을 데일리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터 아이디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완전 풀로 보이는 거고요. 아마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시 같이 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구독 상황에 따라서 보이시는 것과 안 보이시는 게좀 있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에디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SCIE, SSCI, AHCI. CPCI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과학 그리고 사회과학이 나눠져 있고요. BKCI 도서 분야의 색인 같은 경우에도 과학과 공학 그리고 사회과학과 인문학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ESCI 그리고 케미컬 반응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인덱스 케믹스 케미셔스라고 해서 이것도 저희는 이렇게 풀로 보게 되는데 이것도 아마 같이 해보시면은 보이시는 게 조금씩 다르게 보이실 수도 있으시고요. 저는 1900년부터 현재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연도도 좀더 최근 연도로 보이시는 기반들도 있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냥 올해 코어 컬렉션으로 두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보시면은 주제가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드랍다운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필드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중에서 확장된 연구기관명으로 되어 있는 기관명으로 되어 있는 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명이 어필리에이션이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그냥 영어로 바꿔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어필리에이션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사용법이 달라서 이것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필리에이션을 선택을 하시면 검색창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마크가 하나 활성화된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를 그냥 클릭하셔서 예를 들어서 하버드 이렇게 검색하셔서 하시면은 하버드와 관련된 기관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검색하려고 했던 건이 하버드 대학교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선택하고 Add Query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이게 키워드가 이제 어떤 것을 이제 기관명을 검색했을 때 이렇게 쭉 있는 걸다 보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여기 활성화된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는데 여기에서 하버드 이렇게 검색하시면 밑에 이렇게 쭉 뜨게 됩니다. 이 중에서 하버드 대학교를 클릭하시고 서치를 누르시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저는 풀로 지금 다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1900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에디션에서 나온 논문 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에서는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 여기 결과 페이지이기 때문에 서치를 누르셔서 뒤로 가기를 해서 보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어필리에이션은 꼭 이렇게 선택되어진 것을 고르셔야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소 같은 경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주소 검색을 하시면은 지금 활성화되어 있던 버튼이 사라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검색을 했을 때, 하버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서치를 하면 논문수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그 기관에서 쓰고 있는 단어들을 조금 다르게 쓰셨거나 아니면 뭐 사이에 스펠링이 틀리셨거나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어서 논문수가 좀 줄어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에서 이번에는 그냥 주제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픽으로 저는 검색을 해서 보여드릴 건데 이 토픽이 다시 한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검색 같은 경우 논문의 제목, 초록, 그리고 저자 키워드 플러스로 되어 있고요. 그냥 저 맨날 하는 인공지능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되어 있네요. 이 Artificial Intelligence로 검색을 할 거고요. 따옴표를 한 이유는 앞에서 제가 PPT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Artificial과 Intelligence를 AI로 인식하기 위해서 저는 큰 따옴표를 해서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면 약 76,500개의 논문이 검색이 될 텐데 아마 저보다가 지금 혹시 같이 데모를 보시면서 하고 계신 경우에는 논문수 저보다 훨씬 다들 적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풀로 다 모든 것들이 열려 있는 경우여서 논문수가 좀 많고요. 이제 검색 결과 페이지 내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는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를 활용하셔가지고 이 76,000개가 되는 논문을 다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필터를 활용하시거나, 그리고 검색 결과가 나온 거, 여기에서도 이제 무언가를 줄여서 보실 수가 있으신데, 필터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논문에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서지 정보, 그리고 결과 분석, 인용 보고서 만드는 거, 그리고 알림 만드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터를 쭉 보여드리면, 빠른 필터라고 해서 좀 많이 활용하시는 필터들은 저희가 다 상단으로 올려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고인용 논문, Highly Cited Paper, 화제의 논문, Hot Paper 같은 경우는 안 보이시는 기관과 보이시는 기관이 있으실 텐데, Insight라고 하는 저희 분석 툴을 구독을 하고 계신 기관에서는 거기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연동이 되어서 이 필터가 같이 보이실 거고요. 보통은 리뷰 아티클과 얼리 액세스, 오픈 액세스 필터가 보이실 것 같습니다. 관련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 데이터와 관련된 DB를 같이 구독을 하고 계실 경우에 이렇게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좀 필터 가장 많이 쓰실 수 있는 필터가 여기 이렇게 올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출판 연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판 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가장 최근 연도부터 5개 연도가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아직 2021년도인데 2022년도 또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대부분 얼리 액세스 논문 같은 경우가 미리 지금 선공개가 돼서 저희 쪽에도 미리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서 출판 연도를 모두 보기를 클릭해서 보시면 쭉 과거부터 AI가라는 단어가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나 봤더니 196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네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분석을 하실 때는 최근 한 5개 연도만 보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필터를 선택하시고 범위 재설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지금 논문 수가 47,000개로 줄어든 것을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서 유형에서도 아티클, 뭐 프로시딩스 페이퍼, 리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두 보기를 클릭해서 보시면
웹 오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에서 문서 타입을 굉장히 다양하게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보통 연구자분들 같은 경우 아티클, 리뷰, 프로시딩스 페이퍼를 논문이라고 많이들 부르고 계셔서 저도 요거 세 개만 가지고 한번 범위 재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논문 수가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리 액세스나 북 챕터 같은 경우가 또 모두 보기 하면 아마 더 남아있을 텐데 남아있는 경우가 아티클이면서 얼리 액세스이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적게 보기를 하고요.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 범주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웹 오브 사이언스 카테고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카테고리는 약 250여 개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모두 보기를 해서 보면 굉장히 지금 많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만약에 AI를 이제 검색해서 보실 때, 나와 상관이 없는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에너지, 연료,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셔서 제외를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범위 재설정이 아니라 제외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논문은 빼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계속 논문 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자, 소속, 저널명, 출판사, 연구비 지원 기관은 펀딩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픈 액세스, 에디터, 그룹 저자, 연구 분야, 뭐 국가, 언어, 뭐 학회명, 도서 시리즈,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 3개 등 저희가 지금 제공해 드리는 필터는 이렇게 있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웹 오브 사이언스 3개를 이렇게 펼쳐서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디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두 보기를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AI가 연구가 되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도서 BKCI는 안 보겠다. 이것도 보지 않겠다 하실 경우 또 제외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분야에 해당하는 논문은 또 이렇게 제거되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현재 지금 보시면 제가 어떤 필터를 적용했는지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출판 연도, 문서 유형,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 범주에서는 어떤 카테고리를 제외했는지,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 3개 에디션에서도 어떤 에디션들을 제거했는지, 다시 이렇게 앞에 붙어서 제거한 것을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검색 쿼리를 변경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앞에 메인 화면에서 보셨던 검색 그 창이 그대로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논문 수가 좀 많다 보니까 빅데이터를 넣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nd를 대문자로 한 이유는 소문자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연산자로 인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검색을 할때 조금 눈에 띄게 좋게 하려고 대문자로 보통 많이 쓰고 있고요. 빅데이터 이렇게 넣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지금 논문 수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으세요. 토픽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와 빅데이터가 같이 있는 논문은 최근 5년을 봤더니 약 3,500개 정도의 논문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여기에서 저자라든지, and, or, not을 이용해서 저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직업명, 특별히 요 논문을 스탠포드에서 나온 논문을 보고 싶다 하실 경우 이렇게 같이 검색 필드를 여러 개를 동시에 활용하셔서도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